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알렉산더, 그리고 그가 이끄는 마케도니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 장군, 알렉산드로스 3세가 태어난 날, 마케도니아는 일리리아 인디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올림피아 제전에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의 말이 우승하며, 알렉산드로스가 불패의 인물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불패의 인물이 될 알렉산더는 13세기부터 3년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가 비잔티온 제국과 전쟁을 하러 부재 중일 때 일어난 트라키아의 반란을 진압했죠. 이후 시간이 흘러 왕이 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원정을 하기 전 북쪽 국경을 완전히 해두고자 트라키아인을 공격하여 발칸의 정복, 또 일리리아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란의 진압, 테베에서 일어난 반란까지 모두 진압하였죠. 알렉산더는 테베의 반란을 포함하여 자신을 힘을 가시하고 또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란에 가담한 곳은 남자들을 모두 학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팔고 그 지역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투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과 문화, 재산을 보호해주는 너그러운 모습도 보였죠. 대표적으로 아테네의 안전과 문화, 재산을 보호해준 일이죠. 문명식스 지도자 특성, 세계 끝까지에서 세계 불가사의가 있는 도시 점령 시 군사 유닛 체력 회복 효과를 주는 것과 약간의 연관을 지으려면 지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북쪽 국경을 어느 정도 안전화시키고 반란도 진압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으로 인도까지 원정을 하며 대제국을 세웁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그리스 중심으로 남쪽을 이집트, 동쪽을 인도 북서부 지역까지 제국을 확장하여 고대 서양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제국을 건설했죠. 무명식스 지도자 특성 세계 끝까지의 도시가 전쟁 피로도를 입지 않는 점과 지도자 안건 차이나의 영광으로 마케도니아 이외의 다른 세력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문명을 좋아하는 점과 연관점이 있어 보이네요. 지도자 유닛으로는 기마병을 대체하는 중기병 유닛 헤타이로인데요. 고대 마케도니아의 왕국의 친위대 기병으로 알렉산더의 핵심 정예 기병이었습니다. 본래는 마케도니아의 귀족으로 이루어진 정예 기병대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최고급 장비와 승마 기술을 갖춘 자유민들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헤타이로이는 왕의 친구, 동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필리포스 2세가 창설하였고 긴 창을 이용한 돌진 공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케도니아의 문명 특성은 헬레니즘 융합으로 도시 점령 시 해당 도시의 특수지구 종류에 따라 유레카 또는 영감 1개를 획득하는데요. 헬레니즘 문명은 알렉산더가 죽은 기원전 323년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알렉산더가 수많은 지역을 정복하여 뿌려둔 그리스의 문화가 이 헬레니즘 문명의 씨앗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죠. 마케도니아의 고유 유닛은 히파스 피스트로 정예 보병 부대입니다. 은이나 철로 된 방패를 가진 방패 병단이고요. 이들은 은방패와 4에서 6m의 창사리사, 짧은 검인 시포스로 무장을 했고 신속한 기동력과 적 보병 및 기병의 공격을 방어해내며 최정예 병사로 성장, 왕의 금위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고유 건물 바실리코의 파이데스는 근접 및 원거리, 헤타이로이에게 전투 경험치 버프와 과학 및 전략 자원 관련 능력도 부여되었는데요. 바실리코의 파이데스는 왕립 수습 기사 학교로 마케도니아의 귀족 집안의 자제나 왕이 선발한 학생들이 입학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등 최고의 스승을 데려오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문명식스는 과학 버프도 주는 것 같네요. 헤타이로이의 강력한 돌진, 히파이스트의 강력한 방어, 그리고 훌륭한 지휘로 이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문명식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입니다.